우리의 몸 인간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포가 정상으로 잘 작동이 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의 작동과 그 성질과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전자라는 겁니다. 이제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컴퓨터하고. 컴퓨터의 기능은 뭐에 달려 있어요? 그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잘 작동이 되면 컴퓨터는 정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 우리 세포들도 각종 세포, 약 273 종류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요. 그 프로그램의 종류는 약 2만 가지가 넘어요. 자, 이제 그 많은 여러 종류의 유전자, 그 프로그램 중에 어느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냐, 어느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병은 달라져요. 그래서 세포의 성능과 그 성질과 그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이 유전자인데, 그 세포 속에 있는 어느 유전자가 변질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예외 없이 다 무엇에 변질이 생겨서 병이 생겼다?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크게 보면 다 같아요. 우리가 나타나는 병에 걸려서 그 어떤 질병이 나타나는 양상은 다 달라요. 당뇨병하고 암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나 당뇨병도 이제 자가면역성 만성 신부전증도 결국은 뭐에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유전자의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암도 물론 유전자의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암에도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폐암, 간암, 췌장암, 혈액암, 임파암, 이제 종류가 많아. 그게 다 다른 병이 아니라 모든 병이라는 질병들은 다 뭐가 변질된 것이다?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병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무슨 병이든지 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지 그거를 완전히 치유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변질되어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게 하는 길만이 치유의 길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들의 상식과는 달라요. 우리들은 당뇨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 다르고, 췌장암 낫게 하는 방법이, 병마다 다 무슨 치료하는 방법은 어떻게? 다르다라고 생각해. 그 말을 잘 조심스럽게 들어야 돼. 치료하는 방법은 병마다 다 달라요. 치료하는 방법은. 그런데 어떻게 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 치유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 네. 아시겠죠? 치유하려면 어떤 병이든지 변질되어 있는 유전자를 정상적인 유전자로 회복시켜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이 생긴 이유도 다 모든 병, 아무리 병의 종류가 달라도, 유전자가 변질돼서, 이제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포를 한번 봅시다. 자, 세포를 보면 이게 세포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 거, 이거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건데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세포핵이라고 그래요. 이 세포핵은 빵빵빵 구멍이 뚫린 보라색 풍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풍선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이 풍선을 열면 이 안에 이런 게 나와요. 뭐 같은 게 나와요? 실이고 실뭉치가 나와. 실뭉치가. 이 실뭉치를 뭐라고 부른다?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는 유전자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실이 있고 이 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이 세포를 염색을 하면 여러분, 염색을 제일 잘 먹는 물체라고 해서 염색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참 무식했죠, 그렇죠?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염색이 제일 잘 된다. 그래서 염색체라고 이름을 짓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저건 염색이 제일 잘 될까? 실이 실뭉치니까. 그런데 저 실이 뭔 줄도 몰랐어. 알고 보니까 이 실이 바로 이제 실을 좀 이따 확대 보면 알 텐데 실을 확대해서 보니까 저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옛날 무식하게 이 염색체는 염색체라고 부르는 건 참 웃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 이름을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어요. 자, 염색체 이거는 뭐 염색체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유전자 뭉치라고 불러야지. 네, 유전자 뭉치입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 이 유전자가 실의 형태, 자, 적당히 보면 유전자는 이렇게 고불고불한 실로 구성이 돼서 이것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곰팡이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래서 이 유전자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점점 확대를 해보면, 이 실을 확대해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예. 네.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직도, 이 꼬불꼬불한 거, 이런 모양은 안 나왔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점점 이거를 확대해 가면 여기서 예, 여기서부터 이제 꼬불꼬불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요 노란색이 있는데 요걸 뭐라 그래요? 히스톤이라 그래. 이 실이 이렇게 감겨 있는 것. 이렇게 이게 이제 유전자의 상당히 자세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실이 몇 줄이에요? 보니까 두 줄. 그렇죠? 이 모형 유전자는 한 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유전자는 이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이제 더 자세히 보면, 예, 유전자가 줄이 몇 개라? 이 줄이 있고, 바로 이 줄이 있고, 두 줄이 있고, 이 두 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꼬여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줄이 꼬였다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예, 이중 나선형 구조다. 이중, 두 줄이 이렇게 꼬여있는 나선형이다. 근데 보니까, 줄을 보니까, 하얀 부분이 있고, 갈색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뭔가? 그래서 하얀 부분은 무슨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하얀 부분은, 이 부분, 예, 이 부분, 이 하얀 부분은, 알고 보니까, 당분이에요. 당분. 예.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에요. 당분. 예, 그 다음에, 이 당분 토막이,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그 토막 당분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 갈색 물질은 뭐냐? 보니까 저게 인산이에요. 인산. 그러니까 당분하고 뭐가 있어? 인산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 자, 그러니까 돌아가서 보면 당, 인산, 그 다음에 이 색깔에 있는 물질이 당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이렇게 조립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립식 구조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부속품이 있죠. 조립식 구조는 다 부속품을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는 지금 이런 노란색을 가진 이 부분, 당, 인산, 이 노란색, 요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 보니까 조립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는 쫙, 그러니까, 여러분, 지퍼, 이렇게 닫혀 있다가, 이렇게 닫혀 있다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쫙 내리면 지퍼가 어떻게 돼? 쫙 열리죠. 그렇죠. 그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참 놀라워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색깔을 가진 물질, 노란 색깔 물질,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 이 물질들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자, 염기. 염기. 그 다음, 염기는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종류의 염기예요. 빨강색 염기,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염기.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줄이 있죠. 줄은 당분. 당분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인산. 네. 요 염기, 당분, 인산 세 가지로 구성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DNA라고 불러. DNA라는 것은 사실은 DNA라는 말을 단어를 우리가 그냥 유전자라고 치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DNA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뭐구나? 알고 보니까 부속품이구나. 근데 그 유전자가 되려면 그 부속품이 몇 가지 종류가 있구나? 네 가지 종류의 DNA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DNA라고 부르고, 한국말로 DNA는 뭐냐면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핵산. 그런데 막 우리는 흔히 DNA 그러면 유전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염기가 네 가지니까 DNA도 몇 가지예요? 네 가지지. 그죠? 이 네 가지 DNA가 어떤 순서로 조립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이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인지, 또 이 유전자는 무슨 유전자인지, 이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DNA의 종류를 봅시다. 자, 여기 이제 DNA 종류가 네 가지죠, 그렇죠? 이 네 가지 종류의 DNA를 두 줄로 만들어서 나선형으로 꼬면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DNA 한 개가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DNA인데, DNA를 좀 더 아주 과학적으로 이제 말하면 뉴클레오티드라고 그래요. 그건 막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DNA. 그 DNA 하나하나가 네 가지 DNA인데 이 DNA 하나하나가 이게 글자예요. 알파벳이야.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 네, 글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러분, 우리 몸을 이제 뭐라고 봐요? 아,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글자가 몇 가지 글자예요? 자, 컴퓨터 글자는 몇 가지 글자예요? 두 가지밖에 없죠. 1하고 0하고. 그렇죠. 그래서 1, 2개, 0, 2개가 이제 한 단어인데, 이 1, 2개, 0, 2개지만은 이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뜻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컴퓨터 하드 이렇게 열어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1하고 0하고 쫙 기록이 돼요. 그래서, 1100하고 1001은 뭐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두 개 다 1, 두 개고 0, 두 개인데, 이 배열 순서를 다르게 배열하면 달라져. 유전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0, 1, 1, 0. 이것도 완전히 뜻이 달라. 그래서 이 유전자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면, A, T, G, C. 이 네 종류의 뭐예요? 네 종류의 DNA. 그래서 이 A, T, G, C 이 유전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냐? 아, 그렇죠? G, A, 차차차. 이거를 이제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게?
저 글자를 해독했습니다. 와, 놀랍죠. 해독했어요. 그 해독을 완전히 해독했을 때가 몇 년도냐면 2003년도야. 2003년. 그때까지는 유전자를 해독을 못했어. 여러분. 자, 글자는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신미정 씨가 한 말대로 뉴스타트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강의를 맨 처음 듣게 됐다? 라고 그럽니까? 정신 차리라.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글자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든 거야. 자, 글자. 자, 글자는 무엇을?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존재합니까? 만들어야 존재하지. 그렇죠? 글자라는 것이 그냥 본래부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누군가가 뭐예요?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돼요. 만들다. 막 이거 창조.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우리 한글. 이 훈민정음이 너무나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유튜브를 보니까 앞으로 AI는 한국말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국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글은 배우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기역, 그러면 기역은 사실 A라고 써놓고 이거를 이 발음이 뭐냐 하면 이건 외워야 돼요. 아, 저 A는 아다. 그런데 기역은 뭐예요? 기역. 기역은 이렇게 쓰죠. 그렇죠? 기역. 기역. 즉, 기역이라는 글자 모양을 보면 발음을 알 수 있어. 발음은 뭘로 컨트롤하고 있어요? 혀로 컨트롤합니다. 그렇죠? 자, 세종대왕님이 기역을 만들 때, 기역의 발음은 어떻게 나와요? 그러나, 할 때 혀가 어떻게 돼? 예, 네, 혀가, 이제 이게 입천장이에요, 입천장. 그리고 혀가 입천장에 닿아가지고, 이렇게 나. 니어는 입천장에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니어는, 혀가, 이빨에다 능
이 혀 모양이 을 따라서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마 글자 모양을 보면 그 다음에 여러 리얼은 어떻게 해야 돼? 혀가 복잡해져. 맞잖아. 드 디귿은 또 이렇게 돼. 그러니까 너무 자 이거 뭐예요? 닿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리얼. 그 다음에 비어. 뭐. 그 다음에 시옷은 뭐예요? 시. 이게 다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글자예요. 소리하고 글자의 모양하고 같이 가고 있는 그거를 지금 많은 지금 최근에 와서 이 언어학자들이 야 한글은 이건 정말 천재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자가 디지털하기로 잘 되어 있는 글자예요. 디지털. 자, 그래서 이제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포 아 세포에 예. 세포 각 세포 안에는 그 각 세포들의 아 그 성능을 결정해 주는 유전자가 들어 있다. 유전자는 뭐예요? 그건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란 거는 뭐예요? 계획이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암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생기는 대로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럼 사람 다 죽어버려. 그런데 죽지 않기 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프로그램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해야 돼? 계획이라는 것은 프로. 프로는 뭐예요? 미리, 사전에. 사전에 기록한다, 그램. 그게,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미리,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야. 아.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얼렁뚱땅 만들 수는 뭐예요? 없어. 세부적으로 잘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그거를 글자로 어떻게 글자로 프로그램에 기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록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세포 안에 그게 기록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돼? 짜야 돼요. 누군가 짜야 되고 글자라는 것도 뭐예요?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유전자 자체를 보면 유전자는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병이 나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면 암이 낫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깔아놔야 돼 세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서 뉴 스타트를 하시는 이유는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뉴 스타트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프로그램이 안 돼 있으면 뭐예요? 뉴 스타트 한번 해봐야 소용없어. 네. 그 프로그램이 바로 암 회복, 암 치유 프로그램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짜져 있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는
그 암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유전자가 꺼져 있는 게 문제지. 그 유전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도 꺼져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 탁 켜면, 그렇죠. 쫙 나오잖아요. 그 바탕 화면에 보면 각종 프로그램이 다 뭐예요? 프로그램 종류가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어느 프로그램, 이게 다 지금 현재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없어요? 사용 안 하고 있어. 그 프로그램 자체는 꺼져 있고. 그런데 어느 프로그램을 켤 거냐. 그래서, 예.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 아까 우리가 그 보여줬던 금방 요거 직전에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프로그램을 켜면 이게 쫙 나와요. 그렇죠? 이거 이 프로그램을 AC/DC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있고, 그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꺼져 있는 프로그램 클릭을 해줘야 돼. 지금 여러분의 그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T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꺼져 있다니까. 근데 꺼져 있으니까 지금 뭐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켜줘야지. 지금 이게 클릭이 안 되는 거야. 자, 클릭하면 그 클릭은 뭐예요? 신호예요. 뭐 하라는 신호야? 켜져라는 신호야. 꺼져 있지 말고 켜져라. 그런데 그 신호는 뭐예요? 신호는. 근데 한 번 탁 쳐봐야 안 켜져. 꺼져 있는 프로그램을 켜려면 무슨 클릭해야 돼? 더블 클릭을 해야 돼. 탁탁 하면 이거는 켜지라는 신호야. 그 켜지라는 신호라는 것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신호죠. 그러니까, 이 개들도 신호를 줄 줄 알더라고.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 엄마 강아지는 별로, 엄마 강아지도 하더라고. 이제 제가 이제 산책 가기를 많이 기다렸던 모양이냐. 그래서, 자, 사랑아, 산책 가자. 그러면 엄마 강아지는 이래가지고 기지개를 켜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와요? 그게 언어야, 신호야.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 뜻을 알겠어. 그러니까 걔들도 우리 말, 한국말을 모르지만, 왜 모양이야? 그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새끼 강아지는, 이제 왜 자기를 좀 어떻게 데리고 산책을 나가라고, 이제 갔다가, 이거 모자를 안 쓰고 왔어. 그 애들은 이제 산책 가는 줄 알고 막 흥분했는데, 모자 쓰러 가면 뭐라 그래요? 그래요. 소리가 달라. 그이 소리에 따라서 뜻이 달라. 유전자는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므로 유전자가 글자며, 그 프로그램이란 것은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컴퓨터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유전자 하나하나,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 하나하나도 그게 다 만들어낸 거야. 이제 우리 과학자들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니까.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암에 걸리면 그 치료는 뭐예요?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에 걸린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 암세포 죽이자. 암세포 잘라내자. 이렇게 단순 무식하자. 그 단순 무식이 아직도 지속하고 있어. 그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냐,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수술합시다, 암합시다, 방사선 쬐야죠. 이래서 내 유전자가 왜 변질이 되고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거는 물어보지도 않아 환자들이. 지금 이렇게 과학, 그 기초과학, 유전자의학, 이런 건 기초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임상학이라고 그래요. 임상의학이라는 말은, 기초는 너무 어려우니까 관두고, 환자가 임상할 때 그 상자는 무슨 상자예요? 그게 병상이에요, 병상. 환자가 병상에 누웠을 때부터 어떻게 해주는 것이 그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인가? 그거 하는 게 임상의학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임상의학. 그래서 임상의학자들도 뭐를 진짜 깊이 연구를 해야 돼? 기초의학을 연구를. 그래서 유전자 의학은 그 사람들 환자 안 보고 그냥 유전자만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 기초 의학과 임상 의학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 의학이 어떤 의학이게? 뉴스타트 의학이야.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면 병원 가서 당신이 암이 왜 걸렸다 이거를 설명을 들어야 돼요. 사실은 설명도 안 듣고 떼내제 수술하제 결정하세요. 항암하제 이건 뭐 내용도 모르고 무엇을 근거로 어떤 결정을 하란 말이야. 그런데 결정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고 그래서 이거는 참 지금 이거는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CACTCCA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유전자다 하면 정상적인 글자의 배열 순서 즉 DNA의 배열 순서는 CACTCCAC다. 근데 이게 여기 C하고 여기 T하고 뭐예요? 배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유전자 변질이야. 이런 거를 돌연변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이게 켜져 있어야 되는데 글자 순서는 안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어? 유전자 전체가 더블 클릭을 못 받아. 네. 그래서 이게 켜져야 되는데 맨날 꺼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 제가 암 환자인 여러분들을 상대로 지금 어떻게 이 병에 걸렸고 어떻게 이 병이 날 수 있느냐를 가르치려면 기초부터 쌓아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이 켜져 있어야 될 유전자가 꺼져 있는구나. 그러면 왜 꺼졌냐? 어떻게 다시 켜야 되냐? 이거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하고, 아까 우리 심미정 씨 말로 사람들이 자기 암 낳은 거, 궤양성 대장염 낳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낳은 걸 보고 놀래가지고, 뭐라고 묻는다고? 뭘 먹었냐고. 이게 무식한 질문이야. 그 좀, 이게 무식에서 벗어내. 이거는 우리 자신의 건강 아니야. 우리 자신의 생명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기초부터 알아야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조금만 저처럼 설명만 해도 어떻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배우다가, 경상도 사나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이 제일 친구들 간에 경상도 사나이 문제 해결을 빨리빨리 해요. 그 경상도 사나이들 특징이야. 뭐 질질 끌면 안 돼, 그렇죠? 그럼 알았다, 알았다 하면 그것이 끝나요. 알았다, 그래, 알았다. 그동안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이제 알았다. 그럼 다 해결돼 버려. 알았다 하면 뭐예요? 문제 해결이야. 맞죠? 네. 그렇죠. 알았다. 네. 알았다. 알았다.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알았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계속 뭉개더라고. 우리는 알았다 그러면 그동안에 뭐 기분 나쁜 거 뭐야? 화 다 털어버리고, 알았다, 이제. 복잡할 거 없다. 이제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유전자라는 게 글자야. 자,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낸다? 뜻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뜻이 달라지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 품는 뜻, 야 이거 이제 나 죽었네, 이제 가망 없네. 그러면 유전자 더 꺼져. 강의를 딱 듣고 유전자가 꺼져서 암에 걸렸구나, 암세포 못 죽였구나. 근데 그거는 그 클릭이 안 됐구나. 그 클릭이 바로 뭐가 가서 클릭하는 거예요?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주는 에너지, 클릭 에너지. 무슨 에너지? 생기! 예. 네. 그 생기는 뭐 안에 있다? 진선미 안에 있고,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와, 금방 헷가닥해서 사랑에 팍 빠졌어. 그러면 여러분,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이혼녀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그 사람 얼굴을 안 봐도 혼자서 방 안에서 유전자 막 켜졌다고. 그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작업을 시작하느냐. 그래서 작업을 걸었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은 결정됐습니다. 말도 안 해보고.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까지나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 강큰 여자가 뭐라 그러게? 저도 길게 끌면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지, 이게, 이거야말로 진짜로 뭐라 불러요? 속전속결로 끝났어요. 속전속결로.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상 그 당시에는 그게 1997년도예요. 96년도. 그 당시에 이상구 박사는 여성 잡지에 등장하고 신문에 막 나고 그럴 때야. 그런데 기자들이 또 뭐예요? 이상구 박사도 뭐 그럼 이렇게 어디서 결혼하냐 막 그거를 비밀리에 비밀리에 한 게 은근히 요새는 후회가 돼. 그때 공개적으로 했으면 부주 수입이 상당해질 텐데.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플까봐 그냥 후닥닥 속전속결. 그때 그 뭐예요? 제 유전자는 뭐예요? 완전히 켜져서.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유전자가 꺼지기 시작해. 아이 고집불통이야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참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아시겠죠, 그렇죠? 고난의 행군이. 아, 혼자 살 때가 좋았다. 자, 그런데 참 인생 경험을 많이 하고 요즘은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자, 그래서 이 보세요. 이렇게 글자로 되어 있어. 이 글자라는 것은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뜻이야, 뜻. 뜻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담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뭐예요? 변할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너무 심하게 변하면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야. 그러나 이 뜻을 어떻게 하면 다시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뜻이 달라졌네? 그러면서 글자도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자, 한글,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탁 뜨면, 프로그램이 뜨면, 거기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쳐넣어요, 안 쳐넣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다, 이거지. 근데, 편지를 써놓고, 그 표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또 뭐예요? 또 생각이 조금 바꾸면 또, 글자도 고치잖아. 그래서 이메일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라는 것은 뜻에 따라 변하게 돼 있어. 그러므로 유전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에 따라서 그 상태가 결정이 된다고. 자, 그거를 한번,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은 뭐가 꼭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유전자가 꼭 같아. 유전자가 꼭 같아.
그래서 태어날 때는 성격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서, 이제 6살 때, 이 사진 찍었을 때로부터 바로 1년 전이야. 애들 지금 이제 사진 찍혔을 땐 7살 때인데. 6살 때, 이 엄마가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아가지고, 얘들을 돌봐주질 못했어. 아침 식사도 덴덴 걸르고, 엄마 막, 너무너무 막 쑤시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얘들이 고생을 좀 했어. 한 2주 동안을. 그 후에 얘는 이렇게 돼버렸어. 우울증이야. 우울증이라는 것은 무슨 유전자가 꺼진 거요? 엔돌핀 유전자가 꺼진 거지. 그래서 즐겁지가 않아. 엔돌핀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이렇게 꺼져 있지 말고, 켜져서 이 엔돌핀이 잘 생산이 되면, 아, 즐거운데. 6살 때까지는, 그 엄마가 그 몸살 걸릴 때까지는 얘하고 얘하고 둘 다 아주 행복하고 활발한 애들이었어. 그런데 그 2주 동안 후에 얘는 아직도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 있고 얘는 어떻게 돼버린 거야?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엔돌핀이 생산이 안 되는 거야. 엔돌핀이 생산 안 되면 뭐요? 웃음도, 웃기도 싫고, 박수도 치기 싫고, TV에 아무리 재밌는 게 나와도 별로 재밌지도 않고, 그게 우울증이죠.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런데, 그동안 얘들은 뭐요? 같은 집에, 같은 방에서 자면서, 같은 물 마시고, 같은 공기 숨쉬고, 같은 음식 먹으면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뭐만 변했게? 마음이 변한 거야. 어떻게 변했냐?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얘하고, 생각이 변했어. 누구에 대한 생각이 변했게? 엄마에 대한. 얘는 엄마는 이제 다 회복해서 아침밥도 잘 해주고 잘 돌봐주고 있는데도 얘는 엄마한테 말 안 해. 잘 쳐다보지도 안 해. 얘는 엄마 힘들었지 그동안. 그래서 엄마가 너희들도 힘들었지. 우린 괜찮아. 뭐 곧 나을 거라고 우린 생각했어. 얘는 뭐야? 엄마 힘들었지 안 그래? 엄마 잘 쳐다보지도 않고 슬슬 엄마를 피하고. 왜? 뭐가 달라졌어? 생각이 달라졌어. 쟤는 우울증 걸린 애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괜히 아프지도 않았으면서 우리를 돌봐주기 싫으니까 꾀병 알았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지 않고 뭐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 아무래도 수상해. 천연이 내 시계를 훔쳐간 것 같아. 자기 생각일 뿐이야. 그게 여러분 치매 걸리신 분들 그렇죠?
세상에 양말 한 짝이 없어. 그러면 치매 걸린 시어머니는 누구를 지목해요? 며느리가 자기 양말 한 쪽을 훔쳐갔다. 양말 한 쪽을 누가 훔쳐가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인간이란 것은 그렇게 생각이 변할 수가 뭐요? 있다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조심해야 돼. 생각이 그냥 난다고 그게 내 생각이 아니란 걸 깨달아야 돼. 예. 네. 그러니까 얘한테는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힘들게 알아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그 생각은 조금도 하지도 않고 우리 엄마는 꾀병 아프지도 않으면서 꾀병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미워져.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죠. 그게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엄마와의 관계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사라진 거야.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 엄마는 참 선하다. 이것도 없어져. 아름다움도 없어지고 선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진실이요, 거짓이요? 거짓이지. 자, 진선미 속에 생기가 있는데, 진실도 아니고, 거짓을 받아들이고, 예, 네. 선, 그다. 우리 엄마는 악해. 나쁜 엄마야. 예, 네.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이 바뀐 것밖에 없는데 유전자가 바뀌었다고 얘는 엔돌핀을 생산해내주는 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려서 그래놓고 그때부터는 얘가 잠을 못 자. 왜 못 자요? 불안해. 우리 엄마는 우리를 버리고 언젠가는 도망갈 엄마야. 이렇게 턱도 없는 부정적인 상상에 내 마음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얘가 얘를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기가 볼 때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얘가 볼 때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안 해? 사랑해. 우리 엄마처럼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돌고 사랑하는 엄마가 없는데, 쟤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친구들끼리도 뭐라 그래, 여자친구. 너 미쳤어?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멀쩡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미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자, 엄마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불안해져요, 안 해져요? 왜 불안해지죠?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 밉고 불안하고 불안하면은 자,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전에는 엄마만 보면 유전자가 팍 켜져.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엄마를 오해하고부터는 엄마하고 마주치기만 하면 유전자 팍 꺼져버려. 이제 이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가, 부부 싸움을 했다. 말다툼을 했다. 그 다음부터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 부부 싸움 하고 나면 진짜로 밉더라고. 사람을 보면 물론 밉고, 그 사람이 벗어놓은 신발만 봐도 유전자 꺼지던데요. 거기다가, 말을 하기가 싫어. 그리고,
좀 혼자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네가 좀 한번 알아줘라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해. 여보 배고파? 대답 안 해. 나 화났다 이거지. 그거는 두 사람 다 내 마누라 유전자도 끄고 내 유전자도 끄고 사랑 속에 생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서로 사랑을 느낄 때 이 생기를 받아서 유전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는데 이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개인 상담을 많이 해본 사람 아니에요. 어떤 여자들은요, 부부싸움 한번 했다 그러면, 한 달을 말을 안 한대. 우와. 대단히 뭐요? 한 달을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아? 그럼 한 달 동안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그거는 자살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말하기 싫어도 어떻게 빨리 그걸 해결해야 돼.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 생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는구나? 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 생각, 그 뜻에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이 안에 내가 가졌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못된 뜻을, 그 나를 병나게 하는 뜻을,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나를 병나게 하는 뜻을 뭐라고 불러요? 응어리, 응어리. 응어리는 사실은 그게 구체적으로 뭐라는 단어입니까? 덩어리야. 그래서 응어리는 마음에 생긴 덩어리고, 그 몸에 그 응어리가 생기면 몸이 뭘로 변해?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덩어리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 응어리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덩어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돼 있어. 박수 쳐야지. 예. 네. 저렇게 자진해서 박수치는 모습 오늘 처음 봤어. 자진.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단어도 참 영리해요. 엉어리, 덩어리. 그래서 마음의 엉어리를 품으면 세포가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응어리가 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몸의 덩어리의 시작이야. 그래서 빨리 그 덩어리, 마음의 응어리를 해결해야만 응어리가 없어지면 덩어리는 해방이야. 유전자가 해방돼버려. 그래서 유전자는 해방시키면은 응어리로부터 유전자가 꽉 엉켜 있는데 다 꺼져버리고 거기서 다시 생기를 받으면 그 응어리가 어떻게 풀려. 그러면 유전자는 다시 정상 가동을 하면서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면서 덩어리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 야, 오늘 이 덩어리 얘기는 처음 하네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질병은 다 여기서 응어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어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유전자는 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 응어리를 어떻게 없애느냐? 이 마음속의 응어리.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응어리 없애는 작업을, 응어리는 어떻게 하니까 없어집니까? 경상도식으로. 그게 아니라고! 참말인가? 그게, 내가 잘못 생각했네. 와, 이게 경상도 성직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상도 성격은 굉장히 좋아. 풀면 어떻게? 응어리가 지면 왕창 져. 했다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오케이! 알았다. 이래서 확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끈하죠. 막 화나면 막 다 때려 부시다가 또 뭐예요? 다음 순간에. 그게 아니네. 그럼 잠을 딱 그러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민재 씨가 제가 통화를 처음 했어요. 이제 직접 만나서 상담하기 전에. 전화상으로는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민재 씨는 뉴 스타트 스타일이다. 화끈하다. 하면 진짜 놀라운 결과가 있을 수 있는 화끈한 사나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와가지고 뭐 유행가가 어떠니 해서 한데 뭐 골치 아파. 저 복잡해, 뭐가. 근데, 근데 이제, 지금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역시 화끈한, 면이 드러나면서, 그 골치 아픈 거는 금방 해결이 잘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화끈한 듯 하면서도 이게 많아. 그래서 마누라고 힘들었을 것 같아. 그렇죠. 화끈한데, 너무 정확하게 보니까. 예? 너무 정확하게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그럼. 제가 그렇거든. 화끈한데 한번 꽁 하면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야. 그럼 제가 뉴 스타트를 하면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해가면서, 그게 나를 치유하는 강의야. 그러면서, 꽁하지 말자, 꽁하지 말자. 그래서 빨리 웃자, 빨리 풀자. 지금 내 유전자 꺼지고 있잖아. 이러면서 그 성격이 점점 없어지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주 건강해져 버린다. 건강 상태가 확실히 달라져요. 자, 그래서 뉴스타트로 여러분, 이 응어리를 정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